안녕하세요. 유튜버 떡손TV 떡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하는 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데 따로 이제 문의도 오시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여행을 하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좀 여행업이 주춤주춤 하더니 지금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석 달째 지금 해외로 보내는 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내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섬투어, 그러니까는 남해나 서해 쪽에는 섬이 많죠. 그래서 섬투어라든지 그리고 골프 투어 는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사실 좀 주춤하다가 이제 5월 5일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제가 될런지 안 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저희 여행업도 이제 살아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여행업이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잉잉잉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하던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유튜버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유튜버 수업은 제가 올해 2020년 2월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이제 초보 유튜버들, 그러니까는 크리에이터를 꿈꾸시거나 이제 내가 이제 유튜버를 하고 싶은데 뭐 취미가 됐든 아니면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든지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에게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초보 유튜버들에 딱 맞게 제가 교육을 이제 그 1:1 가회식으로 제가 해주었습니다. 이제 8년 동안 제가 학습지 교사 했었던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쉽고 핵심을 콕콕콕 찍어서 간략하면서 머리에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달란트가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저에게 제가 이제 그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배출시켰던 이제 그 저에게 배웠던 그 분들이 한 이제 20여 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띄엄띄엄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아예 그냥 나 이건 내가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 이제 초보 유튜버들 이제 촬영해서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거 업로드 하기까지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제 첫째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홍보 이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그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이제 7개 SNS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홍보 채널을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데 한 달 1일 1노출 이 조건으로 해서 제가 이까지 유튜브로 봤을 때는 큰 채널이 아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저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그 금액이 비싸지 않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광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은 제 주변 지인분들이 물품을 파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 파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물건 그러니까 그게 뭐 샴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이 될 수, 뭐 건강보조 식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류 신발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일반 광고처럼 10초에서 15초 짤 영상을 찍어서 그 광고를 이제 해주는 조건 그리고 협찬이나 PPL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 이런 일단 제가 제 영상 밑에 보면 보충 설명란이 있어요. 그 보충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제 핸드폰이나 제 카톡, 이메일 그리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제 구독자이시거나 아니면 제 구독자는 아니시지만 뭔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내가 초보라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고 막연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을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싶다
마케팅 쪽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다.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물건 파는 통로를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을 보시고 또는 제 보충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나 카톡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하셔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서로 이제 협상 후에 제가 이제 절대 제가 비싸게 받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협의 후에 제가 이제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이제 매출 증대에 또는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적극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